예, 조금 전에 박찬재 후보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라며 미국 기업을 캐나다 기업으로 잘못 올린 것인지 일부러 올린 것인지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왼쪽 페북에 쓴 글이 바로 오른쪽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실은 왜 그러시는 겁니까? 대통령이 외교 그리고 순방을 하시게 되면 준비를 철저히 해놓고 돌아오시면 올바른 내용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글을 또 올리게 되니 대통령 순방의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 저희들 잘 모르겠으나 더욱더 추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번 순방에서 남긴 것은 우리 국민은 외교 참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국제적 망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그제 토요일 일요일이라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어르신들도 그리고 젊은 엄마 아빠도 그리고 지역의 청년들도 모두 다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죠? 왜 우리 대통령은 나가서 이렇게 망신스러워야 되죠? 이 부끄러움은 바로 우리들의 몫인가요?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다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참사, 욕설 외교, 그리고 비속어 외교, 그리고 일본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국민의힘 관계가 있는 사람이 표현한 내용입니다. 일본에 가서는 애걸복걸 외교, 그리고 제가 인증샷이라고 하는 인증샷 회동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측 관계자가 표현한 내용입니다. 인증샷 48초 회동. 이렇게 엄청난 내용들을 남기고 왔습니다. 이제 돌아왔으니 외교 시작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제 마무리도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사과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국제적으로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라고 사과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청와대에 있는 홍보수석이었죠. 바이든이 아니라 난리면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향한 이 XX는 그러면 올바로 된 말입니까? 앞에도 맞지 않는 말이지만 대한민국 국회를 향한 이 XX 제대로 된 말입니까? 당연히 사과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언론에 제갈물리기식 답변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 비서실 전면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와대 춘추관장을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몇 개월 전부터 해당 국가에 가서 사전 답사를 합니다. 어떻게 누구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느 위치에 서 계실 것까지 저희들이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외교 라인이 같이 나가고 청와대 비서실이 같이 나가고 그리고 모든 장관 라인들이 같이 나가서 그 준비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무슨 준비를 한 겁니까? 그렇다면 시작도 끝도 대통령 본인의 문제가 큰데 여기에 외교 라인 그리고 안보 라인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모두 다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합니다. 경기도에도 농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경기도 농민들께서도 쌀값 안정화를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력히 이야기했습니다. 전북에 가서 최고위원회의하고 김제 농업 현장에도 갔습니다. 그래서 쌀 격리 이제 정부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켜야 될 시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쌀값 정상화법,
논의 타작물을 재배하게 해서 그리고 쌀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동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판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바이든은 XX였는데요. 바이든이 X 달리면 이 내용이 바이든은 이 날리면으로 날리면이 또 배현진 의원에 의해서 아 말리문으로 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 이것은 욕설보다 더 나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국민들의 말씀이다라고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